청주를 중심으로 충북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도 늘고 있는데 중증으로 번진 사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 대유행 사태 속에 올 추석도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역마다 명절 멈춤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전국 시도지사들이 양원제 개헌을 추진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건데 대선 의제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오늘부터 40일간 대장정에 막을 올렸습니다. 현장 관람 인원이 제한되고 온라인 전시가 강화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를 중심으로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충북에선 28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는데요. 과거에 비해 돌파 감염 사례도 크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충북의 돌파 감염 확진자 중 중증으로 악화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 상당구의 한 교회에서 또다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교인과 가족 등 17명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나머지 교인들도 모두 격리 조치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추가 감염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이 교회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청주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잠시 주춤했던 충북의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명을 넘었던 충북은 9월 들어선 17명까지 감소한 날이 나오는 등 유행이 꺾이는 듯했지만 이번 주 들어 다시 40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돌파 감염자도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10명 넘게 추가됐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의 돌파 감염 사례는 모두 70건으로 이 중 60건은 8월 이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돌파 감염 확진자 중 중증으로 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방접종, 백신 접종의 전 도민이 70% 이상이 우선은 달성이 되면 전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전환을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확산세가 더 가속될 경우 추석 연휴 이전 시군별로 거리 두기 격상 가능성까지 남아있는 만큼 개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천 명을 오르내리는 대유행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추석도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시군마다 추석 명절 멈춤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납골당은 연휴 기간 아예 문을 닫는 곳도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노란 점퍼 차림의 공무원과 봉사단체 회원들이 거리에 나와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열흘 뒤 추석 명절에 고향에 가지도 오지도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증평군은 지난달 말부터 이른바 추석 명절 멈춤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향 방문 안 하기, 벌초는 대행 서비스로, 차례는 비대면, 장보기도 온라인을 이용해 달라는 겁니다. 되도록 안 오시면 감사한데 부득이할 경우 오실 경우에는 PCR 검사 후 최소 인원으로 방문해 주셨으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족, 친지들과 한자리에 모일 수 없게 된 어르신들은 섭섭하고 또 코로나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송편도 먹고 환담도 나누고. 그건 좋죠. 근데 지금 상황이니만큼 우리가 서운해도 좀 참아야죠. 도내 일부 납골당은 추석 연휴 5일간 아예 문을 닫습니다. 청주 목령공원과 가덕 매화공원, 오창 장미공원은 밀집시설인 납골당을 일시 폐쇄하고 그 외 기간에는 인터넷 사전 예약을 통해 가족당 4명까지만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당일날은 이제 또 임시 또 폐쇄도 한다고 그렇고 그래서 미리 그 처남도 오라고 해서 같이 해가지고 오게 되던 겁니다. 한편 한 구인구직 플랫폼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석에도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귀성을 포기하겠다고 답했고 73%가 코로나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원제 개헌을 추진합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서울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과 이를 위한 개헌 추진을 논의했습니다. 각 당 주요 대선 후보들도 공감하고 있어서 대선 의제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구준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여정부 이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지만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종 국가정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결정되면서 지방은 소멸을 걱정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을 지켜줄 보루로 상원제 도입이 제시됐습니다. 인구 1,200만 명 이상 OECD 국가 중에서도 단원제 국가는 오직 터키와 한국이다. 대한민국이 상원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현상이다. 시도지사협의회가 구상하는 상원제는 단순한 양원제 도입이 아니라 지역대표형 상원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균등하게 두세 명씩 상원을 구성하고 외교, 통일, 국방, 지방자치, 정부 예산 등의 권한을 부여하자는 구상입니다. 이렇게 단원제는 너무나 인구 중심만으로 돼 있어서 균형 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지역 대표형 그 상원제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양원제 개헌에 대한 국민 공감대 조성에 노력하고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건의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최근 열린 당내 정책 공약 발표를 통해 가장 먼저 양원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공약했습니다. 국회를 우선 양원제로 만들고 상원 50명, 하원 150명, 비례대표는 폐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후보 역시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에 적극적인 가운데 양원제 개헌이 대선 레이스의 주요 의제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1999년 첫 행사가 열린 이래 올해로 12회째를 맞게 된 청주공예 비엔날레가 오늘 대단원에 막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현장 관람 인원을 제한하는 대신 온라인 전시를 대폭 강화했는데요. 40일간 공예 도시로 변모할 청주를 전 세계 공예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셋! 우리 고유의 한지로 만든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2021 청주공예 비엔날레 40일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첫 손님은 경기도 평택에서 찾아온 서유진, 장한효 씨입니다. 1200종이나 전시가 돼 있다고 해서 얼마나 다양한 공예품들이 있을지, 얼마나 많은 공예품들이 있을지 정말 기대되고요. 다양성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네요.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선정한 올해의 주제는 공생의 도구. 산업과 자연의 공생, 다 함께 행복하기 위한 공생을 위해 어떤 도구를 선택해야 할지 관람객에게 묻습니다. 아름다움을 강조한 공예부터 자원을 재생한 업사이클 공예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들 작품들이 32나라에서 1000점이 넘고 공모전도 900점 가까운 작품이 오는 내용면에서도 상당히 풍성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속 열리는 올해 비엔날레는 입장 인원을 시간당 300명으로 제한하면서 사전 예매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국내외 관람객을 위해 사상 첫 온라인 비엔날레도 동시 개막했습니다. 실내 전시장을 드론으로 촬영한 드론 투어, 작가들의 작업 과정이 담긴 브이로그 공예 등 특색 있는 콘텐츠가 마련됐습니다. 전시장에서 작품만 보는 게 아니라 작가의 얼굴과 목소리, 그들의 생각까지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온라인에 꼭꼭 채워서 담았습니다. 청주의 가을을 공예로 물들일 2021 청주공예 비엔날레는 다음 달 17일까지 내덕동 문화제조창에서 펼쳐집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교육부의 3주기 대학평가가 끝나자마자 청주대 직원노조가 현수막 등 선전물을 다시 내걸었습니다. 이제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데 학교 측과 학생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대학 본관 내부 도서관 근처에
노조의 선전물 수십 개가 붙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등 임단협 요구사항과 학교 측을 비난하는 내용들입니다. 지난 2월 교육부의 대학 평가를 앞둔 상황에서 노조가 이 같은 선전활동을 벌이자 학생들이 철거를 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노조가 학생들을 고소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는데 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라도 이 같은 노조 활동을 유보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일종의 미봉책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3주기 평가가 끝나고 청주대가 일반재정 지원대학으로 선정이 되자마자 또다시 같은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노조 측은 재정적 어려움은 알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만이라도 받아준다면 타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곤혹스럽다는 입장이고 총학생회의 시선도 썩 우호적이질 않습니다. 뭐 제가 이제 뭐 졸업은 하겠지만 이제 후배들도 학교 다녀야 되고 신입생들도 다시 대면 강의가 활성화가 된다면 학교에 나와서 대학 생활을 즐길 텐데 그거 보면 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청주대는 오는 10일부터 수시 모집에 들어갑니다. 학내 분규로 극심한 홍역을 치른 이후 아직도 완전한 학내 화합을 이루지 못한 현실을 다수의 구성원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수, 교직원 모두 대학의 교육 주체입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전제 조건은 학생 없이는 대학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상인들의 극렬한 저항 끝에 전면 철거에 들어간 충주 라이트월드가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와 상인 간 상가 이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원상복구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충주시가 강제 철거에 들어간 충주 무술공원 내 라이트월드입니다. 공원 부지와 라이트월드의 경계를 날리던 펜스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고 빛 조형물도 모두 철거됐습니다. 두 달 넘게 작업이 계속 이뤄져 지금까지 전체의 80%가 철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가로 쓰이던 컨테이너 건축물 3개동을 철거하지 못해 완전한 원상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충주시와 상인회가 여전히 상가 이전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주시는 상인들이 자진 철거에 동참하면 추후에 장사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는 입장인 반면 상인회는 시가 영업부지를 먼저 조성해줘야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컨테이너 건물 3동에 대해서 지금 철거 업체 선정을 완료했고요. 다음 주부터 착수에 들어가서 먼저 비어있는 건물부터 순차적으로 철거해서 지금까지 든 철거 비용은 라이트월드의 초기 사업 예측은 6억 5천만 원 중 3억 원이 들었습니다. 남은 금액은 모두 공원 복구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충주시는 올 연말까지 100% 원상 복구를 마칠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광역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축소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됨에 따라 군 지역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동군 의회에 이어 옥천군 의회도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 외에 행정구역과 면적, 농촌 지역의 특수성 등 비인구적 요소를 반영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인구 편차가 3대1로 변경되면 옥천군과 영동군의 광역의원 수는 현행 2석에서 1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해 8월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영동 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위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환경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영동군 양강, 양산, 심천면 등 3개 지역 주민대표들은 내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환경부와 국토부, 행안부, 수자원공사가 피해액을 연대해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8월 용담댐의 갑작스런 방류로 영동에서만 485가구가 149억여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유튜브 채널 김동연 TV를 통해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 세력을 교체하기 위해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한다며 제3지대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득권 해소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권한 분산과 국회의원 연임 제한, 국민 소환제 도입 등을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승민 DNC 이창록 대표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희귀 난치병 환아치료비 1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지원 아동이 앓고 있는 시상하부 과오족은 시신경의 종양이 자라는 질환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수술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CJB 8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